안녕하세요. 페톨릭 고양이 생활편의 이양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생활편 특별편, 바로 캣쇼 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캣쇼를 갔다 왔는데요. 이번 캣쇼는 특이하게도 티카와 CFA가 공동으로 열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번에 새로 태어난 아가들이죠. 카롱이. 우리 이쁘고 착한 카롱이를 출전시키기로 했는데요. 카롱이는 아직 키튼이기 때문에 4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아기 고양이들만 출전할 수 있는 키튼 부문에 출전시키기로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카롱이는 이제 캣쇼장에 처음 와서 좀 어리둥절할 텐데요. 좀 심사를 여러 번 많이 받아야 돼서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캣쇼에 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카롱이가 과연 잘 해낼지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카롱이 어디 가요? 우리 카롱이 오늘 캣쇼 가지요. 캣쇼. 차 타고 캐슈 갈 거예요. 얌전히 있어요, 알았지? 우리 카롱 기분이 안 좋아요. 멀미가 나서. 조금만 참지, 알았지? 런닝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한국인 심사위원 분 이름이 써 있습니다. 돈은 미국이나 서양 쪽 또는 일본인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나라 분이 계시네요. 안에서 대기합니다. 카롱이 기분 풀어주기 위한 놀이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지금 딴데 너무 정신이 팔렸어. 정신이 없어요, 카롱이. 자, 카탈로그입니다. 넘길게요. 이렇게 축하 메시지가 나오고요. 다음에 2번 기준 알토 클래스 심사입니다. 발표 확인해 주세요. 쇼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가들이 있는 페이지는요. 301번부터 307번 고양이 추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카롱입니다.
303번, 304번 고양이 추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확인하시고 추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에서만 하는 거 아니야? 사연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동해 장 차이기 때문에 그냥 두 마리를 갖다가 네, 넣었다고. 예, 훌륭한 아이입니다. 블루링스 백조입니다. 여자의 아주 예쁘고 아주 부드러운 여기 그런 컵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아주 훌륭한 아이고요. 몸 전체에 털이 아주 잘 네, 이제 말려 있습니다. 네, 아주 이 정도로 수적으로 훌륭하게 잘 키우고 있는 게 아주 훌륭한 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제 일반 브라운 스타 천안 스타 쪽이 아무래도 데뷔가 더 유명하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시민국이 폴라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색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따라. 아예 강아지는 따로따로 들어가고 여기 언더코트라고 이제 털이 빠졌을 때 속 안에 보이는 털 색깔이 겨울 수밖에 안 보이는 게 아무 수 따로 그 속털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아래 털이 속털이 하얀면 안 되는데 5인 차이로 흥미가 많아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이도 좋아가지고 아이를 놓고 싶었는데 이게 4번 아이였죠. 네, 아직 5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네, 아직 헤드 타입이 맞죠. 제대로 아직 잘못해가지고 아직 넓어지지 않았어요. 네, 좀 더 자라면 이제 머리가 좌우로 이제 좀 자라면서 미사일도 좀 벌어질 거고 심사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만 심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앞으로 자라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최장, 그 다음 10월 때 입니다. 제가 오히려 이제 살았어요. 이제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우리 카롱이는 처음 캣쇼에 나왔는데 캣쇼장도 시끌시끌하고 사람들도 엄청 많고 또 고양이들도 엄청 많고 해서 굉장히 낯설고 또 무서운 경험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막 온몸을 주물럭주물럭 대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우리 카롱이 첫 캣쇼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 그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상 이양이었습니다. 뿅!